PD님 여기 이쪽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KCC 원더랜드 법인 김철수 대리입니다. 이곳은 KCC 원더랜드 법인 사업. 오늘도 사무실은 분주하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좀 더 공격적인 진출을 모색하던 중에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버린 거죠. 여기 원더랜드. 원더랜드에 진출하게 된 KCC. 초기에는 어땠을까? 처음엔 신소재 발견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판타지 영화 속에 나오는 수정 같은. 근데 저희 KCC 제품들이 이곳에 더 잘 맞더라고요. 마법진을 그릴 때 KCC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유니콘 해피가 10에서 15리터 정도 들었는데 거의 들이 붓는 수준이었죠. 이렇게 KCC 페인트를 사용하면 순간이동 정도는 소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문제가 없더라고요. 마법과 과학, 융복합 기술 연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기 단열재 등의 신기술로 용과 맞설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드는 연구가 한창이다. 이건 유리장 섬유를 이용한 신형 갑옷입니다. 같은 무게의 미스릴보다 10배 더 가볍고 튼튼합니다. 연구 중인 창과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요, 절대로 뚫리지 않고요. 이 창은요, 뭐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용은 정말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실험 때마다 꼭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전사의 의식입니다. 가위바위보! 버틸만 하죠? 안끌려! 내화, 단열뿐만 아니라 흡음성도 높아서 방음도 잘 됩니다. 골렘 소화는 아주 섬세한 작업이에요. 골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땅속에 잠들어 있는 것들인데 의외로 수줍음이 많거든요. 하지만 KCC의 실리콘 골렘은 더 안전하며 광범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더 귀여워요. 문화적인 아주 작은 차이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 보면 웃긴데 그때 나름 심각했어요. 인간계 쪽으로도 원더랜드 직원들을 보내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대 선수를 잡아먹거나 하는 불상사는 아직 없습니다. 아,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셨었어요. 마왕이요. 전례가 없던 일이라 현장에서의 순발력이 필요했습니다. 저게 마왕입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아, 망했어. 아, 밀지 마요. 다들 전투 준비하고 버텼죠, 그냥. 내가 남을 테니까 다들 도망가라 그랬지. 그래서 그때 마왕... 제가요? 걔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혼자만 유리장 섬유가 뭐 주워입고. 우리 기업 정신이 뭡니까? 그렇게 제 한 5미터쯤 앞에 와서 딱 서더니 난 그냥 인테리어 상담하러 간 건데. 홈씨씨 인테리어 쇼룸도 구경하고 가셨어요. 좋네. 이것이 친환경 소재인가? KCC는 보다 진보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마법과도 같은 꿈이 실현되는 세상. KCC에서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KCC.